타임즈. 네,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하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셔츠 같지 않습니까? 약간. 아, 그러게요. 약간. 아, 그러게요. 느낌이 네. 여기 색상이랑 이런 조합이 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야구 끊으셨잖아요. 아, 이거 못 끊겠다고. 그게 사실 뭐 끊어지나요, 야구가? 뭐, 아이, 그죠. 휴덕은 있어도 예. 탈덕은 없다고. 예. 그 야빠가 그렇게 쉽게 야구 못 빠져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은요. 네, 선생님 이제 기타 스크림이죠. 기타 스크림. 예. 아이스크림이랑 기타 디자인을 합친 기타 스크림의 희대 모델. 예, 아, 이거 이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인장 아이언 캡터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저희 버즈비 시청자분 중에 예. 하진수 예. 님이라고 저번에도 저희한테 이거 스크림? 네, 기타 스크림 보내 주셨는데 그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가 있어요. 그 메탈 허스키라는 사이트인데 맞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기타 관련된 뭐 그런 굿즈들도 많고 일반 그냥 티 이외에 뭐 머그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핸드폰 뭐 케이스나 네네네. 뭐 가방, 티셔츠도 뭐 반팔 티, 긴팔 티 이런 뭐 집업 후드, 뭐 쿠션 뭐 예. 다양한 종류의 저희 이번에도 너무 협찬 감사드리고 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입겠습니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기타 관련 굿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탈 허스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좀 여러 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요것도, 시작은 이것도 스쿼드에다가 얹히기 참 궁금했던 기타 중에 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은 늘 가성비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던 그런 기타인데 과연 사운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실력을 보여줄지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SR3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SR은 역시 모델명 보시면 알겠지만 스팅레이. 스팅레이. 네, 스팅레이의 예. 그 이제 서브 시리즈라고 예. 보면 되겠죠. 이건 이제 뉴 라인업이고요. 이게 559,000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CT 50 싱싱싱인데 CT 역시 뭐 모델명 보시면 알겠지만 네. 커틀러스. 커틀러스. 네, 커틀러스입니다. 그다음 시간에는 CT 50 험싱싱. 험싱싱. 여기 이제 가성비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799,000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리포사라는 굉장히 독특한 네. 느낌의 기타가 있는데 요게 이제 899,000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총 4대의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 기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 서브 시리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서브 시리즈라고 써 있어요? SUV 시리즈라고 네, 써 있죠.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 네, 써 있고요. 스팅레이라고 딱 써 있죠. 써 그래서 SR. 자, 559,000원 오늘 야, 기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그래서 이게 저희가 늘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할 때는 뭐랑 많이 비교를 했었냐면은 그 이제 스콰이어 바이 팬더를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 에피폰이라든가. 네. 559,000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여기 색상이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다프네 블루거든요. 다프네. 다프네는 이제 숲의 요정 예, 얘기하는 숲의 거죠. 요정, 뭔가 다프네. 요정 파랑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블랙이라는 색상이 있는데 그건 지금 품절돼 갖고 지금 현재는 다프네 블루밖에 없는 스텔스 상태고요. 블랙은 안 보이겠네요. 스텔스 블랙은 그렇죠. 그 뭔가 안 보이는 예. 까망. 네. 요정 파랑 안 보이는 까망. 네. 그래서 이렇게 55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3.57, 두께는 39+1mm인데 12프렛 뒷둘레가 상당히 생각보다 두툼해요. 두툼합니다. 네. 79mm 나와요. 네. 바디는 포플러고요. 넥은 하드메이플입니다. 오호.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4:2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너비는 42mm. 지판은 로럴 지판입니다. 아, 로럴.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까지 있습니다. 내로우 프렛이고요. 뮤직맨 험버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풀크롬 트레몰로 5 볼트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 네, 요 뭐 딱히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요게 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엄청 우렁차네요. 그러면은 우리 컨트리 보이가 와도 될 뻔했습니다. 참 팬더 앰프하고 잘 어울리고 뭐가 좀 컨트리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험버커인데도 그게 네. 막 두툼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고 탱탱 네, 탱글탱글한 네. 느낌이네요. 지금 여기
브릿지인가요? 예, 이제 네. 이게 이제 넥이고요. 네. 아, 넥이군요. 네. 오, 네, 그 넥 사운드. 예, 마샬로 복습. 넥부터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쌍엄이요. 쌍엄에서 약간 비닐 하프톤 느낌이 네, 하프톤 좀 있죠. 네. 브릿지요. 굿. 좋아요. 네, 자 이제 듀얼리스트. 하드한 컨트리 소리 나는데 하드한 컨트리. 레드락이고요. 야 좋다. 좋습니다. 오우, 마샬 게임. 야. 우렁차네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겁지 않고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의 네. 허벅스를 한번 넣어갖고 팬더 앰프에서 칼프. 되게 역가가 높게 만들어져 있군요 기타가. 그 좀 이렇게 좀 뮤직맨 그러면 약간 좀 팬더스럽고 좀 가운데가 좀 비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역가가 상당히 높네요. 좀 꽉 차고 탱탱한 예. 그런 예. 느낌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Yeah. 듀얼리스트만 넣어갖고 하겠습니다. 마샤
엄청 찐득해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뭐 SR30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가성비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험버커 기타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약간 가볍고 좀 더 그 되게 좀 알이 좀 꽉꽉 실속 있게 들어차고 좀 탱글탱글한 그런 질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R30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 스크림. 기타 스크림. 네. 네, 알겠습니다. 기타가 막 빡빡하게 예,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 네. 네. 저는 기타 사운드 네. 쭉쭉 탱탱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탱탱 쭉 뻗고 탱글탱글하고. 네. 네. 이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이게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오케이.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했어요. 네. 네, 사운드 23점, 네. 네, 가성비 17점. 역시나 네. 가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편의성 17점, 네. 디자인 16점 해서 네. 총점 73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4점, 네. 그리고 가성비 18점. 역시 가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편의성 16점, 그리고 디자인 15점 해서 총점 73점. 하나도 같은 항목이 없는데 총점이 똑같아요. 네, 평균 점수는 73점입니다. 자, 이렇게 70점을 가뿐히 넘겼어요. 예, 네. 이거 가성비 좋은 기타 그래도 그 어쨌든 70점은 네, 네, 70점 넘어가네요. 값은하네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가성비만 좋았던 기타들이 사운드 네. 점수에서 까이면서 조금 70점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사운드 점수도 준수하게 네. 나왔고요. 쭉쭉 그러면서 네, 가성비가 확 올라가니까 이게 점수가 어쨌든 고득점이 나오네요. 네, 70점을 좋네. 가뿐히 넘겼습니다. 오늘 나머지 뮤직맨 모델들도 70점의 벽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넘어갈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털링 바이 뮤직맨 계속 될 거고요. 모델은 이제 오늘은 이제 스팅레이 모델이었고 다음 시간에 커틀러스입니다. 아싸. CT50 싱싱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험싱싱 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